자, 안녕하세요. 국수맥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전항의 보급과 화폐의 보급과 전항 부분 할게요. 몇 페이지 PC냐면 150페이지 펴보세요. 그 화폐와 관련돼가지고는 이번에 한번 고려시대에 그 화폐인 권원중고가 나왔죠. 그래서 이 수능이라든지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서는 그 고려시대 때 화폐가 좀 약간 나오거든요. 근데 조선전기 때에 화폐가 있었긴 있었지만 거의 안 나오고 다시 건너뛰어서 그 조선 후기 때 이제 화폐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상평통고예요. 숙종 때 만들어진. 상평통고는 그 어떻게 생긴지 알죠? 보통 정근대시 때 화폐의 특징은 뭐냐면 그 천원 지방의 모습을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둥글고 그 안에 네모난, 그러니까 이제 겉은 둥글고 안은 네모난 천원 지방의 어떤 그 세계관을 상징을 시켰는데, 또 상평통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상평통보는 그 낙엽처럼 이렇게 생긴 주물틈에 만들었기 때문에 또 역전이라고 해요. 역전. 이 상평통보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상평통고가 우리나라 최초로 상용화된 화폐라는 거죠. 널리 보급된.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김유기 주장에 따라서 이제 만드는데, 상평통고는 주전도감 외에도, 중앙정부 외에도 여러 관청에서 이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번영이라든지 감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곳에 찍어냈던 것이 상평통고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런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 일단은 조선 후기가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상품을 사고 파는데, 예전에 현물화폐, 그러니까 쌀이라든지 배 같은 것들은 이제 뭐냐면 가지고 교환하기는 너무 불편하니까 물동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더 이것은 뭐냐면, 18세기 후반부터 해갖고 그 세금이나 소장의 급납화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세 급납화, 지대의 급납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지세와 지대의 급납화를 통해서 동전이 많이 이제 수요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견해는 좀 다른 견해는 있다고 했어요. 일반화됐다는 그 지세 일반화와, 아니 지세와 지대의 급납화에 대한 그게 일반화됐다는, 널리 확산됐다는 그 견해는 또 다른 견해도, 반대 견해도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그 화폐가 보급되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도 되게 많았어요. 부정적인 면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그 전항이에요. 전항, 전항, 전항이라는 것은 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자 유통량보다는 화폐 유통량이 더 적은 현상을 말해요. 자, 이걸 이제 전항이라는데. 보통 이제 그 현대 경제학적 용어는 인플레이션일까요? 디플레이션일까요? 네, 디플레이션이죠. 디플레이션. 네, 그래서 화폐가 많으면, 물자보다 화폐가 많으면 뭐가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되고, 화폐의 그 유통량보다 물자 유통량이 많으면 디플레이션. 얘는 그 물가 하락 현상을 얘기하는데,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보다도 디플레이션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타격을 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예를 든 게 1929년에 대공황 있잖아요. 이 대공황도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이게 뭐죠? 디플레이션이죠. 그래서 뭐 창고에 물자가 쌓여있는데 그걸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 돈이 안 돌아.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전황은 주로 이제 조선 후기 때 18세기 초반에 뭐냐면 그 형성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언제까지 갔냐면 19세기 초 순조시대까지 이렇게 한 100년 동안 전환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역사에서 요거 외에도 한 번 또 전환이 있었죠. 언제 있었을까요? 메가다의 화폐개혁 때 있었죠. 그래서 이거 나중에 설명하지만 요때도 이제 뭐냐면 그 일본의 그 제2은행권과 기존에 이제 뭐냐면 구한말 때 사용했던 백동원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현대사 넘어와서도, 현대 넘어와서
잠깐 한번 있었어. 언제 있었죠? 그 박정희 정권 때, 군정 때.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 그 당시 제3차 통화개혁을 했었죠. 네, 통화개혁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하늘 원으로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냐면 1대1을 교환하는 게 아니라 그 100원을 교환해야 되는데 70원만 교환해주고 30원은 강제 적금을 들어.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경제 자금으로 사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폐 유통량이 어떻게 될까요? 축소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전황에 속하겠죠. 디플레이션이. 자, 하여튼 전황의 이제 원인을 보죠. 이거는 전황의 원인은 이제 조선 후기 때 한정해서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화폐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이제 했던 은의 수량이 감소되고 대신에 은의 이제 대체재로서의 동전의 유통이 확대됐다는 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동전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동전의 원료가 됐던 그 뭐냐 굴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큼 휴회만큼 화폐를 주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을 했고요. 그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은의 수량이 왜 감소됐을까요? 은의 수량.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은의 캐도 은강을 막 만들어도 이 은이 어디로 가죠? 중국 건너가는 거야. 중국. 일본의 은도 중국하고. 그것은 이제 중국사 할 때 좀 설명할 텐데. 명청시대 때의 은값이 제일 높은 거, 세계에서 제일 은값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면 그 중국이에요. 중국. 보통 이제 은과 금의 비율이 다른 나라는 3대 1밖에 안 되는데 중국에서는 5대 1, 10대 1이래. 그러니까 모든 은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중국으로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중국에 가야지 막대한 이득을 챙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화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용되지 않고 주로 동전을 가지고 이제 그걸 사용했다. 근데 동전을 만드는 그 구리 강산이나 구리 원료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정부가 통화량 정책도 잘못됐어요. 하나가 뭐냐면 동전과 명품을 같이 사용했어.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그 정부가 이제 경제 정책을 세울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총 통화 정책을 이제 세우거든요. 그래서 한해 통화된 돈이 얼마나 될 것인가 국가에. 그래서 뭐 1,000만 원 정도면 1,000만 원 정도를 조폐공사에 찍어내죠. 근데 이제 조선정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있다. 예를 들어서 한 해 유통된 돈이. 근데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은 동전으로, 500만 원은 명품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찍어냈어요? 500만 원만 찍어내는 거야.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도 부족한데, 지금 동전도 많이 부족한데 통화정책에서도 명품하고 종돈을 같이 번용하다 보니까 문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19세기 말아가면 아예 이제 이걸 폐쇄시키죠. 뭘로? 동전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게 동전하고 명품을 같이 혼용하는 정책들 썼냐면 이게 화폐가 널리 유통이 되면 백성들이 일은 안 하고 상공업에 투자하고 사채에 빠진다. 그래서 이제 명품과 같이 이제 이렇게 쓰는 정책들 좀 했나봐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이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교황제가 발달되면서, 동전의 수량이, 공급량이 초과되면서 이 동전의 구매량이 상승되죠. 그러면서 이제 동전 자체가 투기 대상이 돼. 그래서 원래 화폐라는 자체는 저장 기능이 있죠. 저장. 교환도 있지만 저장 기능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화폐를 저장을 해놓잖아. 이렇게 저축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은행에서 저축한 것은 은행에 그냥 묵혀있는 게 아니죠. 이게 누구한테 대부대주고 해가지고 이게 돈이 돌잖아. 그러니까 돈이 돌면서 경제도 뭐죠? 도는 거죠. 이게 활성화되고. 근데 요때는 뭐 은행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 동전을 일종의 투자되다 보니까 앞마당에 묻어두는 거야 그냥. 그러면 돈이 안 돌죠. 그러니까 현재 피가 안 들면 어떻게 돼요? 사람 죽은 것처럼 돈이 안 들면 어떻게 됐어요? 경제가 죽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청, 군영, 부대가 이런 사람들이 돈을 묶여주고 뭐 써도 고리대금 만 사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원인 그 문제 때문에 전황이라는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됐고 이 전황의 영향은 상당히 커요. 보면 일단은 이제
통화량 부족 현상은 화폐 경제의 원활한 발전을 저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 동료의 유통 보급이 촉진됐던 정통사회 하체를 더 가속화시킨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제 지세나 조세나 다 뭘로 나죠? 금납할 하죠. 돈은 동전 되잖아요. 근데 동전이 안 도니까 동전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농부들이 주로 이제 농촌에 도시로 가거나 아니면 강서 가서 강구가 되거나 납품판이 해가지고 벌어들이죠. 그러면서 정통사회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해체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물가가 폭락하다 보니까, 물가가 폭락을 어떤 현상이 나냐면, 자, 소비자가 이익볼까요? 소비자가 손해볼까요? 생산자 손해볼까요? 생산자 손해보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농가 밭을 이제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농산물을 만들었는데, 농산물을 이제 그 하려고 돈을 투자했는데, 1,000만 원 투자했어. 근데 계속 물가가 하락을 하면, 실제 시장에 건지는 거는 50% 하다가 뭐야? 500원밖에 못 보지야. 500만 원밖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리대 수탈. 그래갖고 돈을 빌려주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채무자 입장은 좋죠? 왜 좋을까요? 돈값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그 뭐냐면 돈을 빌려주는데,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돈값이 올라가니까 채무자 그만큼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된다. 실질적으로. 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 자,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문제점이 되게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어떤 해결책을 이제 했냐. 여기 해결책이 안 적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정부 내에서는 두 가지의 의견이 있어요. 이거 뭐 제야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폐전론과 용종론이 대두되거든요.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이 시작자 안에서도 또 정부 안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폐전론은 뭐예요? 아예 그 동전을 막자. 예전에 헌물화폐로 돌아가자는 거죠. 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대표적인 이익 같은 사람이고, 용종론은 적극적 동전을 이용하자는 거야. 그래서 정약용이나 박재가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했던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정부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 아까 이제 문제점이 됐던 것이 뭐냐면, 그 면포하고 그 다음에 동전을 두 개를 같이 경영하는 정책을 펼쳤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면포 사용을 경영을 포기하고 동전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이제 총 관리, 총 그 통화량을 관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는 또 뭐냐면 그 강상 개발을 했어요. 강상 개발. 구리가 제일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도 구리 강상이 별로 없었고, 주로 이제 구리 같은 거 어디에 수입해왔냐면 일본에서 수입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구리 강상을 막 개발해요. 그래서 이제 그 19세기 초중반에 들어와서는 이런 전환이나 항상이 없어지게 돼요. 순조 때 가서. 자, 뭐 이런 정책들을 이제 펼쳤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공시전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유사 그 개념으로. 공시전환 같은 경우인데, 이 공시전환은 이제 뭐냐.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다음 사상도구들이 자본력이 강해지면서, 이 공시, 그러니까 공인과 시장상인데 간상들의 자본을 압도하면서 이 공인과 시장상인데 자본이 딸리는 현상이야. 영업자본이.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어디에 있어요? 사상 도구에 있어. 상대적으로 그 뭐냐 시장상인들이나 그 다음에 공인들은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겠죠. 그 돈이 이제 없는, 그러니까 영업자금이 없는 그 현상은 공시정황이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이건 정황의 일종이 아니에요. 정황의 일종이 아니라는 거. 왜냐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어떤 특정 영역이나 특정 업종이라든지 그런 곳은 돈이 자금이 딸릴 수가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경기가 뭐가 활성화된다고 막 수출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기업은 돈이 지금 남아도 와. 그쵸? 근데 중소기업은 어떻게 되죠? 돈이 없는 거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지금 앞에 설명한 전화하고는 이건 좀 다른 거야. 이거는 범위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개념 파악을 좀 정확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푸셈에 보면 마치 이제 그 전화는 언제 시기에 전화는 이제 주로 이제 뭐냐면 그 영조 시대인가 영조 시대 때 이제 하고, 공시정황을 마치 그 정조 때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전황은 영조 외에도 정조 때도 일어났어요. 이거는 그 18세기부터 해서 19세기 초반까지 전반적으로 일어났던 현상들이야. 예. 근데 이제 후세에서 마치 그거를 그 뭐냐면 그 영조 때만 전황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조 때 관련된 사례도 분명히 전황 관련된 사례가 있어. 그래서 예전에 한번 모의고사 때 제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정조실록에 있는 이제 전황 관련된 문제를 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뭘로 해석하냐면 일반적인 전황을 해석한 게 아니라 공시전황으로 해석하고 왜? 후세에 그렇게 나와있대. 후세에. 근데 그거는 후세에서 사료를 발췌할 때 정조 때 사료를 공시전황과 관련된 사료를 뭐 발췌했고 전황과 관련된 영조 때 관련된 사료를 발췌해서 나온 거지 영조 때 정조 때 뭐 따로따로 뭐 공시의 전황 있었다.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황은 18세기, 19세기 중반에 다 있었다는 걸 알아두시고 이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답자의 대체. 그래서 이제 전황에 대해서 이제 시답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 동조에 대해 어떻게 인식을 했냐, 이게 08년 기출문제에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패전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이익이죠.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익 같은 사람은 이제 그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뭐냐면 그 동전이 유통하고 유통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장단점을 논의했어요. 그래서 장점은 돈을 이제 쓰면 상품화폐가 경제 발달되고 물자가 널리 유통되고 그런 게 있지만 문제는 그 돈을 사용할 경우에는 동전을 사용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냐면 그 상업을 통해 이득만 취하고 뭐냐면 농사를 기피한다. 그 농업이 죽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을 없애면 곡식은 물에 불리고 비단을 얇게 하는 것이 걱정이요. 그리고 그대로 사용하면 이익을 중히 여겨 만원만 쫓는다. 이때 만업이라는 건 뭐죠? 만업이라는 거죠? 네. 이게 농업이죠. 아니 농업이 아니라 상업이죠. 상업.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익 같은 사람은 전혀 중농주의자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농촌 경제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시답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중농주의학자라서 다 뭐냐면 동종폐지론을 주장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정약용이나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 유용 같은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적극적으로 동조를 또 이용하지 않는 주장도 또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유용원을 보죠. 유용원 자 유용원은 이제 중국 우리나라 화폐 연구를 토대로 국내 통해 주장을 근거로 제시해서 화폐를 10년과 함께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국가 수익과 지출을 화폐화하자 화폐라고 하자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그 다음에 물품 화폐인 추포를 금지시키잖아요. 추포라는 건 뭐냐면 고려시대 때부터 이제 사용했던 그 물품 화폐인데 보통 그 면포나 그 다음에 그 고려시대 3배 같은데 사용할 때 그 질의 면포 3배 중에서도 질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죠. 근데 낮은 것이 뭐냐 추포야. 추포. 그래서 옷김도 이제 성글성글하고 뭐냐면 면도 면가락도 뭐 되게 적고 있는데 저 추포는 뭘 사용하냐면 저 속옷 만드는 용으로 사용해요. 속 안감. 그래서 되게 이제 질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간연비를 그러니까 출장비나 뭐 공적으로 사용되는 비용들 금속화폐를 지급하면 널리 보급될 거 아니냐. 그 예를 이제 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 명나라를 볼 수 있죠. 명나라가 이제 은이 널리 유통되고 촉진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월급을 처음에는 동전 줬는데 아니 저희 쌀도 줬는데 뭘로 줬죠? 이제 은으로 지급했죠. 그러다 보니까 은으로 지급하니까 일단 은이 널리 더 확산 촉진하고 세금도 걷을 때 뭘로 걷는 게 편하겠어요? 은으로 걷는 게 편하겠죠. 이런 것들이 동전의 어떤 유통에 어떤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유용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사례, 명청시대 때 사례를 좀 연구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걸 봤던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해서 화폐가 어떻게 해서 이제 빨리 유통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대안을 제시했는데 자 유용원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중상주의학과의 중농주의학과요. 중농주의학과죠. 분전론 주장했던 사람이 유용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화폐 유통을 널리 이제 장려했다라는 게 특징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특징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정약문이라는 사람이 있어. 정약문. 자, 정약문은 이제, 이 사람은 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사상적으로 약간, 좀 약간 특이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익의 제자죠. 이익의 제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중동주의 학자로 이제 분류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정약문의 사상을 보면, 중동주의적 측면도 있지만, 또 뭐냐면, 중산주의 측면도 되게 강해요. 농업과 상업을 플러스 시키는 그런 측면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리고 18세기와 19세기의 어떤 또, 뭐냐면 연결하는 사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중동과 중상을 종합화했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이제 정약문인데, 이 사람도 적극적인 화폐 이용을 이제, 주장하죠. 그래서 이제 화폐 유통 현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농군주의 입장에서 화폐 유통 규조를 개선하고, 그래서 그 화폐가 상품 유통의 매개체에서 국가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전환선을 설치하자. 그래서 화폐 주조의 일원화를 주장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주전도감이라는 화폐 그 만드는 곳이 있지만, 주전도감 외에도 뭐냐면 화폐를 여러 곳에 찍어내. 군영에서 찍어내고, 감영에서 찍어내고, 호주에서 찍어내고, 지방 간청에서 찍어내고. 그러면 화폐를 관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너도 나도 찍어내니까. 그 다음에 이 동전도 이게 친량화폐이기 때문에 동전 함량이 달라. 금화도 함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량이 높은 거는, 순도가 높은 거는 양화가 되는 거고, 순도가 낮은 거는 뭐가 되는 거죠? 악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저것 막 찍어내다 보면 순도가 어떻게 될까요? 관리가 안 되고 막 떨어지겠죠. 그러면 화폐의 신뢰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는 조선국 때 들어가면 개인이 뭘 찍어내냐면 삼성통보를 찍어내. 주물틀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더 아이러니하게 거기 만든 그 삼성통보의 동전 질이 그 뭐냐면 그 가나에서 찍어낸 동전 질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더 인기가 있는 거야. 근데 물론 정부는 단속이 안 되면은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친량화폐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자체가 가치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높은 것은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개인이 찍어내든 국가가 찍어내든. 자, 그러니까 이제 동전량의 질이나 동전을 그 통화를 전체적인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찍어내는 것을 주조 기간을 하나로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환서 설치를 주장해요. 전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구한말 때 이렇게 설치됐죠.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지금은 화폐에서 개인이 마음대로 뭐냐면 반환을 못하죠. 어디에서 반환하는 거죠? 조폐공사. 거기서만 찍어낼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고액전의 통용, 금은화, 금화와 은화. 아마 금화와 은화가 이제 고액전하고 관련된 거. 네. 그래서 상품 가치가, 예, 통화 가치가 높은 거. 이런 것들 많이 찍어내자. 그러니까 오늘날 식으로 따지면 5만원권이나 10만원권 찍어내자는 거야. 5만원권, 10만원권. 자, 그 다음에 박제가를 보죠. 박제 같은 경우 양화의 주조. 양화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거가 있죠? 그 함량이 높은 거야. 동의 함량이 높은 거. 은이나 금 같은 경우에 은이나 금의 그 함량이 높은 거. 그런데 이게 이름만 있잖아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쫓아낸다고. 악화를 막 찍어내다 보니까 이제 양화가 뭐야? 설자가 없는 거야. 몰아내고. 자, 하여튼 이런 그 양화의 주조, 그 다음 화폐 유통을 통해 상품 유통을 장려,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자, 해결책은 아까 이제, 이건 요 얘기인데, 두 가지 해결책 제시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품 사용 점유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종만 유일한 통화를 인정하고, 감상 개발을 했다. 그래서 19세기 초반에 그걸 마련했다. 해결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폐보호법 정황과 정황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 08년 기초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 이익과 관련된 사용에서 나왔던 건데, 요거 좀, 파악을 해두시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수능에도 좀 나오고, 한국사 능력에도 자주 나오는 주제들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러면 관련된 그 내용들, 형사법과 문제를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자, 117페이지 15번 문제 보세요.
자, 조선기 때 그 밑줄친 내용을 가리키는 용어를 쓰고, 자, 이단성 이단하기는 배경을 세 가지 소스에 보고 그 영향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써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화폐 유통량보다 상품의 유통량이 많아짐에 따라 생긴 것으로서 상업자본과의 성장에 따라 상업자본의 원칙, 추적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전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전환의 배경은 아까 지금 얘기를 했죠? 한 두세 가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환과 관련된 부분은 지도서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자, 지도서 그 몇 페이지야? 362페이지. 전환이 이제 있는데, 거기 이제 전환 보이시죠? 요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전환.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조선 후기 화폐 유통량의 부족 현상이다. 화폐 경제가 확대 발전되는 18세기 초부터 19세기 초까지 거의 만성적으로 계속되었고, 1905년 일본에 의한 화폐 정리 사업 과정에서도 발생하였다. 특히 동전의 주조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18세기 후반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상공업의 발전으로 상품 생산이 발전하여 화폐 유통량보다 상품 유통량이 많아짐에 따라 생긴 것으로서 상업자본가의 성장에 따른 상업자본의 원시적 축적을 보여주는 현상이었다. 동전 유통량이 부족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화폐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던 은의 수량이 감소되어 동전의 유통 범위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청, 군영 또는 부상대고들이 화폐 자산의 비축이나 고리 대업을 목적으로 다량의 동전을 퇴장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동전의 상당량이 화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던 데 있었다. 또 동전 원료의 부족으로 유통에 필요한 만큼 주조, 발행할 수 없던 데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 통화량의 부족 현상은 본질적으로는 화폐 경제의 원활한 발전을 저해하고 동전 유통 보급으로 촉진된 전통사회 해체를 가속화시킨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에 정부 및 지식계층은 심각한 사회경제의 모순으로 받아들여 동전의 유통 범위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화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그 해결책을 다각도로 모색하였다. 결국 182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광을 적극 개발하여 전보다 많은 양의 동전을 주조 발행함으로써 통화량의 부족 현상은 상당히 해소 극복되었다. 그 뒤 일본이 식민지 지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전에 사용하던 화폐를 정리하고 식민지 금융기구에 의한 새 화폐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전황이 발생하였다. 네, 요 이제 그 메가드 화폐 정리 사업 관련된 부분인데 요 부분도 전환과 관련돼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또 전환과 관련된 것은 1929년에 대공황, 이것도 일종의 디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경제 현상이 이게 보편적으로 일어난다는 거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걸 보시면 되고요. 지금도 그 전환이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일본이 이제 한 1990년대 이후부터 잃어버린 10년 해가지고 한 경기 침체가 일어났잖아요. 그 왜 일어났겠어요?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디플레이션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경제 발전이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인구가 노령화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걱정할 상황까지 이제 도달할 것 같아요. 예. 자, 뭐 하여튼 이거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테마로 넘어가 줄게요. 자, 거기에 테마 48번 넘어가요. 48번. 제가 어저께 목 강의하다가 목이 후반기에 좀 목이 잠겼는데 약을 좀 먹었더니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약관에 의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만 좀 괜찮으면 강의는 할 것 같은데 요즘 나이도 먹고 하니까 목이 계속 잠기고 또 이제 제가 좀 그 올 말에 또 그 복학이라고 학교라고 하나? 복지교육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 또 가르치려면 또 목이 또 확 갈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제가 3학년을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달만 잠깐 고생하면 돼요. 3학년 2학기 때는 얘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얘들이 그 정시한 거 거의 수시 보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진짜 모범생인데 2학기도 넘어가서는 완전 개판치더라고요. 네. 본성이 드러나는데 아마 요즘에 학교는 다 그럴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정시 보는 학교가 거의 없어가지고 거의 수시 정도 보는 학교가 많아서 그런 생각이 나는데 자 하여튼 민영수공학과의 조선시대 강상화을 볼게요. 네, 조선시대 강상화과 관련돼서 그 한번 예전에 11년 기출문제 객관식당으로 나왔거든요. 한국사 등량이나 수능도 강상화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이요. 예.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민영수공을 발달하면, 민영수공을 발달하기 전에 먼저 뭘 봐야 되냐면, 간영수공을 왜 세퇴했는가. 조선전기 때 간영수공의 세퇴 이유를 이제, 보면 두 가지 요인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부역제 변동이에요. 이 부역제 변동이 왜 일어나냐 하면, 보통 고려시대부터 직역이라는 게 있었죠. 직역. 그래서 이제 그 요역 중에 신역이 있고, 아니, 용 중에 신역이 있고, 뭐 요역이 있잖아요. 신역은 그 신분별로 이렇게 뭐냐면 역을 담당하죠. 세 개가 있어요. 하나가 군역이 있고, 직역이 있고, 천역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군역은 직역은 신분의 양인만 담당하는데, 되게 군역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직역을 담당하면 군역에 빠져요. 그래서 이 직역에 안에는 관리도 있고, 교생이나 원생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냐면, 공장에 다니는 공인도 있어요. 공인은 동원당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설명한 것처럼, 3번 제도에도 동원당하죠. 그래갖고 이제 A팀, B팀, C팀 남아가지고, A팀이 이제 간첩수공을 이르려면, 좀 이르려다가 B팀으로 교체되고, 그 다음 C팀으로 교체되는 거야. 그리고 그 간첩수공에 동원되지 않은 사람들은 뭐죠? 자기 일을 생업에 종사하죠. 그리고 생업 종사하면서 뭘 납부하냐면 공장세를 납부해요. 대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들은 일종의 직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간첩수공에 이제 동원되는 직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가 빠질까요? 군역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군역하고 직역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야, 이들은. 그러면 군역의 기준이 바뀌면 직역의 기준 또한 어떻게 되냐?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 16세기예요. 16세기 때는 점점 이제 어떻게 군역을 담당해요? 포를 납부하고 군역 빠지는 시기죠. 마찬가지 장인들도 포를 납부하고 뭐냐면 장인의 역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 장인들 뭐라고 하냐면 납포장이라고 해요. 납포장.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납포장이 이제 행해졌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양난 이후에는 그 공장의 공인들을 파악하기 힘들어요. 이제. 그리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다 보니까 굳이 이제 뭐냐면, 공인을 동원할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공인들에게 돈을 받고 그냥 그 직역을, 안 하도록 면제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 돈을 받고 이제 정부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바뀐다. 그러면서 간영수공이 이러면서 점점 쇠퇴하게 돼요. 그래서 조선후기 때 간영수공은 딱 두 군데만 밖에 없어. 그게 이제 뭐냐면, 무기를 만드는데, 그 다음 동전을 만드는데, 무기 만드는 건 왜 국가가 하는 건지 알겠죠? 민간에서 하면 이게 뭐냐면, 이제 군사기밀이 유출되잖아. 그래갖고 이렇게 특수한 것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뭐다? 민간 수공업자들이 다 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조선 후기에 이제 민간 수공업자, 그러니까 더 한 마디 더, 얘기하면, 18세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장이 있죠, 공장. 공장이 뭐죠? 부역 동원의 근거가 됐던 공인들 장보 있잖아요? 이거조차도 정조 때는 아예 폐지돼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뭐냐면, 정부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18세기 말, 공장이 폐지된 정조 때, 때 기점을 보시면 되는데, 그 이전에도 이미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제도화된 것이 18세기 말, 정조 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민간수공의 변화를 볼게요. 민간수공은 이제 조선 후기 때 보면 어떤 식으로 이제 주도 운영하냐면 선대제 형식으로 운영했어요. 선대제는 이제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선대가 뭐예요? 미리 뭘 준다는 거죠? 자본과 그 기구를 주는 거예요. 직기들. 그래갖고 그 다음에 수공업자들이 자본과 직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자본과 집기를 줘. 그리고 이들이 그 물건을 만들면 상인이 그것을 다음 공정에 넘겨요. 그 다음에 다 만들어진 완성품을 유통을 시키는 거야. 그럼 상인의 역할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물주야, 물주. 우리는 물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회식장이나 이런 데 가면 항상 물주가 돈을 내잖아요. 예, 많이 내고. 마찬가지로 상인 자본이 물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단의 공정들이 이 선택지에서는 떨어져 있어. 공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장제 시스템과 달라요. 공장제 시스템은 생산들이, 생산 그, 뭐냐면, 기구들, 가정들이 뭐예요? 한 곳에 직접 돼 있죠. 공장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말하는 공장이라면 컨베이어 시스템이 한 곳에 몰려있잖아. 그래서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분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잖아. 그게 아니라 A, B, C 해가지고 가까이 떨어져 있고, 그것을 누가 연결시켜주죠? 상인이 연결시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천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만 주물 공정이 있고, 주물 공정에서 나온 이제 중간 자재를 또 아변 공정에 넘기면 아변 공정에서 또 중간에 만들어내고, 그다음 선박 공정에서 이제 만들어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박 공정에서 했던 완성품을 그 뭐냐면 상인들이 유통을 시키는 거야. 유통을. 그러면 그 이런 결과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까요? 수공업자들 어디에 종속이 돼버리죠? 상인 자본에 종속이 돼버린 거지. 상인 자본에. 그래서 상인 자본이 그 수공업자를 지배를 한다. 그러면 왜 상인 자본이 수공업자를 지배를 할까요? 자, 안정적으로 물품을 확보하고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갖다 팔기 위해서는 생산 과정을 지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지 이제 뭐냐면 값싸게 물건을 받아가지고 파는 거 아니야. 그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선대제 시스템을 이제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선대제 시스템은 이 객주의 강한의 공유입니다 하는데 무슨 자본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상업자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상업자본. 저번날 제가 얘기했던 상업자본은 뭐와 관련됐죠? 유통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그 자본들 말하죠. 예,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선대제 시스템은 일본에서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중국에서도 보이고, 그 다음에 저기 유럽에서도 보이는 시스템이야. 선대제. 물론 이 선대제를 상업자본과 연결하는 시각에 대해서 반대된 시각도 있어요. 이건 제가 산업사회 때 좀 얘기를 할 텐데, 그렇지만 이제 대개 그 통념적으로 도시적으로 선대제는 무슨 자본과 연결됐다? 상업자본과 연결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상업자본에서 우리가 이제 그 산업혁명이라는 근대를 이루면 무슨 자본이 등장해야 돼요? 산업자본이 등장해야 되겠죠. 산업자본. 자, 산업자본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를 아까 얘기했죠. 자본 축적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제가 직접 생산을 통해서 자본이 축적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날 삼성이나 LG나 이런 자본 형태가 등장해야 돼. 근데 여기에는 좀 예매하게 교과서 통론에서 적혀 있어요. 학계에서는 조선후기 때 산업자본의 등장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고 대부분 수공업자들은 누구한테 종속돼 있죠? 이런 그 뭐냐면 상업자본들에게 종속돼 있어. 상업자본들, 사상 도구들. 근데 일부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염전이나 도자전이나 그 다음에 산전이나 신철전 이런 그 일부 수공업자들이 직접 판매를 하게 돼요. 독립수공업자 이들을 뭐냐면 상업자본들에 벗어난 독립수공업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일부. 그렇지만 그 일부조차도 나중에 신해통공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상인자본에 예속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상인자본에 예속됐다 부분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기출문제. 근데 교과서에는 약간 좀 그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책에서는 이제 아마 리베일 거야. 아마 신해통공 이후에는 뭐 그 독립된 수공업자들이 활성화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야. 기술 자체가. 거기 국편위에는 그 뭐냐면 독립수공업자들이 신해통공 이후에 그 일부조차도 예속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경우는 상전이 있죠. 상전. 상전은 우리는 뭘로 알고 있어요? 시전상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상전은 상전 자체는 원래는 독립수공업자들이었다가 뭐죠? 점점 세게 커져서 시전상인화 된 거야. 이거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조선전기의 강산업을 보죠.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자, 조선전기 때는 뭐 볼 거 없어요. 조선전기 때는
철저히 강사업을 누가 종속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국가가 지배를 해서 했고 그때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뭐냐면 인력을 동원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조선 전기 때 강사업은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조선 그 뭐냐면 초기 때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16세기 넘어와서 좀 약간 달려졌는데 16세기 때 주로 그 강상경의 국방 정책과 관련돼 가지고 무기 생산과 관련돼서 이제 주로 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하는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6세기 때 특징은 뭐냐면 그 명나라 무역이 많아지죠. 그러면서 뭐가 필요할까요? 은, 은감상 이런 것들이 생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부상되고 역관을 겨 사채 개인이 이제 뭐냐면 그 캐는 사채득이 이제 뭐냐면 행해졌다. 뭐 이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6세기 때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넘어가는 어떤 가독의 형상도 이제 보이는데, 근데 이게 좀 약간 기술상의 진보가 일어나는데 이 기술상의 진보가 뭐냐면 원래 이제 은강을 개발하면 은에서 이제 등강을 할 때 은만 캐는 게 아니죠. 은하고 뭐가 붙어 있죠? 납이 같이 붙어 있어. 은과 납이. 그럼 은과 납을 분리시켜야지 은이 이제 순수한 은을 거기에서 이제 추출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납에서 은을 분리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되게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약간 힘들었던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김갑본이나 뭐 김 격동이나 뭐 그런 그 노비 출신의 장인들이 그걸 개발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납에서 은을 분리시켰죠. 그 은의 생산량이 늘어나게 돼요. 16세기 때. 그래서 이제 치예법이라고 하는데 요것이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어디로 건너가냐면 일본으로 건너가요. 일본어. 일본은 그 당시 어떤 시대였죠? 전국시대였죠. 그래서 전국의 그 세국구 다이보들이 자기 영국 안에서 경제력을 이제 뭐냐면 키운다, 경제력을 향상시켜서 은강을 개발했어. 은강을 개발해서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상당수는 뭐야? 명나라가 갖고 물건을 이제 우리 공급을 하고 막대한 또 이득을 챙기고 그걸 갖다 보니 무기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자, 이것이 일본에서 난리 사용됐다는 거지. 치예법이. 치예법이라는 그 것이 이제 널리 사용되는데 자, 이 치예법이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서 널리 사용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고, 납도 중요해요. 납도. 납도 왜 중요할까? 이건 조선기 때 이제 얘기인데, 납 같은 경우에는 뭘로 만들었죠, 예전에? 뭘로 만들었죠? 총탄 있죠, 총탄. 총탄은 다 뭘로 만든 거야? 납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그 연이라고 하거든요, 한자 쓰면. 그 은도 중요하지만, 군사적으로 볼 때는 납이 더 중요한 거야. 예. 자, 아무튼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뒤에 넘어가고, 이제 조선시대 때 강상경. 뭐죠? 거의 이제 제가 이제 15, 16세기 때는 이제, 치채법이 아니라 제가 말하려는 해치법이다. 예. 치채법이 아니라 해치법이에요. 예. 자, 하여튼, 해치법이 발견되고 일본에 전파됐고, 자, 그 예전에 나왔던 게 뭐냐면, 17세기 초부터 해가지고, 그 18세기까지 쭉, 강상경 관련된 내용들을, 나왔는데, 자, 거기 이제 그 보면, 17세기 초부터 보죠. 17세기 초. 자, 17세기 초는 이제 시대적으로 분위기가 어떤 시대였죠? 어떤 시대였어요? 양난 전후죠. 그러니까 무기 개발, 특히 뭐냐면 조총, 대포, 이런 것들이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총이나 화약, 대포 이런 것들을 제조를 하려면, 민간업자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주로 누구한테 맡기는 게 나을까요? 군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낫겠죠. 5군용에 이런 데서. 예. 지금은 이제 뭐냐면 뭐 우리나라 미국이나 이런 데는 방산업자도 있어갖고 민간에서 이제 탱크도 만들고 항공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군대에서 그걸 만졌어요. 군대에서. 그래서 지금도 그 중국이나 그런 데서는 그 군대 내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군대 내 기업이었고 이제 탱크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드는데 자, 하여튼 그 이 당시 이제 그 처음에는 원래는 조총과 화약체임을 고에 이용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걸 아까 얘기한 것처럼 5군형에 이관해서 거기를 자체적으로 이제 했다. 그럼 5군형에서 그 무기를 제작하려면 무기 제조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강상개발권을 누구한테 줬냐면 그 5군형이 줬어요. 그 은납이나 징수권이나 강상개발권을
5근형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5근형에서 강단을 파견해서 그걸 이제 뭐냐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대동법 위에는 대동세 일부를 군수물자 제작비용으로 충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러면 17세기 중반 허종대를 볼게요. 자, 허종대부터 실시된 제도가 뭐냐면 설점수세제예요. 설점수세제. 자, 설점수세제는 설점은 뭐야? 설점은 일단 정의상. 점이라는 건 강상 시설물을 점이라고 하죠. 점을 이거 그러니까 수세는 세금을 걷는 걸 수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설점의 주체와 수세의 주체에 따라서 크게 따라서 세식으로 나눠요. 세식으로. 그래서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1기는 체험관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2기는 별장제라고 하고, 3기는 물주제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통동이나 그런 데서는 별장제와 물주제만 좀 언급되어 있고, 체험관제는 이게 뭐야 하는 분도 있을 텐데, 이런 제도 있어요. 예. 자, 그러면 호정대 실시한 체험관제, 설정수세제 안에서 체험관제를 이제 볼게요. 자, 일단은 은채굴권과 징수권은 원래는 5근형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이가 되냐면, 호조가 이가 해요. 호조가. 그리고 이제 호조가 이제, 강상개발을 이제 뭐냐면, 그렇게 주도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납채굴권은 5근형이 그대로 유지되죠. 납채굴권은 왜 5근형이 유지되냐면, 그 수밖에 없는 게, 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와 관련됐다고 했죠? 총탄. 하야가 관련돼서 무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5근형이 유지되는데, 요것도 좀 약간 비능률적이야. 왜 비능률적이냐면, 응하고 납은 소위 이게 뭐냐면 연관돼 있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응하고 납이 같이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좀 약간 비율적이야. 나중에 이제 숙종 때는 응납이든 다 호조도 이제 통합을 해버려. 일원화시킬 거인데, 자, 하여튼 체험관제에서는 그렇다는 거. 그럼 체험관제에서는 그 설점과 수세를 누가 하냐? 설점은 부상대고들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민간 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설점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조선전기 때 국가에서 강상경을 개발하고 막 그 민간 인력을 동원하니까 사람들이 피해, 도망가. 왜 도망가겠어요? 부역이잖아. 돈도 안 주는데 거기 가서 그냥 일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역의 깊이를 막기 위해서 그 민간 자본들 유치해가지고 먼저 설점을 하고 수세는 중앙에서 받은데 체험관을 통해서 수세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됐어. 왜 안 됐냐면 17세기까지는 중반까지는 아직 민간 자본이 성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17세기 후반 때 숙종 때 별장제 아래 설점 수세를 실시했어요. 자, 이 제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눈여 좀 익숙했던데, 자, 그날 하량의 부상대군들과 호주가 유착이 돼가지고 별장을 파기래요. 별장. 그럼 별장이 뭘 하냐면 설정과 수사를 다 담당해. 별장들이 와가지고 은강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수세를 다 별장도 저희 강상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수세도 담당해. 그 경영은 누가 맡으면 두목이라는 경영자가 있어요. 담당 경영자가. 그래서 근데 별장과 별장이 이제 설정과 수세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냐면 이들은 누구야 다 하나 부상대구와 호주와 관련돼 있는 거죠. 특히 부상대구들. 그러니까 지방에서 거기 벌어들인 돈을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중앙으로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게,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의정부에 살고 있거든요. 의정부 이제 예전에 중소 그 극장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 네다섯 개씩. 근데 어느 순간 다 없어져 버렸어. 왜? CGV라는 그 극장이 하나 딱 들어가니까 거기 중소, 의정부의 중소 극장들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그 예전에 중소 극장들이 있을 때는 거기서 벌어들인 수입들이 다 어디서 가는 거야? 의정부 안에서만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의정부 경제 활성화 되는데, CGV에서 벌어들인 거는 거기 일부만 제외하고는 다 어디로 가는 거죠? CGV 본사 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지역 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상 개발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지역 경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중앙의 부상대구들이나 그 고위 간직들에게만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조금씩 한
그 뭐냐면 지방에 있는 상인들이 그 지방 관료들과 뭐냐면 손을 잡고 잠채를 해요. 잠채는. 잠채는 뭐냐면 몰래 낀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용어를 또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그 사채하고 잠채가 다르죠. 사채와 잠채가. 사채는 뭐야, 사채는? 개인이 하는 거고 잠채는 국가가 몰래 하는 거야. 국가 몰래. 물론 이제 개인이 하는 거는 다 잠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식적 허가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잠채가 행해지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이제 강산개발이 활성화되면서 그 정부에서 강산개발 금지령을 공포해요. 왜냐하면 이제 농민들이 그 뭐냐면 농사를 안 짓고 강산개발 몰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현상도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제 18세 후반에 들어가면 그 영조 때 또 바뀌죠, 법이. 이게 뭐냐면 설정수세제 아래에서 물주제예요. 물주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종전에 문제가 됐던 그 별장제를 폐지하고요. 그 이제 설정과 수세를 누가 하냐. 설정은 상인 물주들이에요. 그 다음에 수세는 누가 할까요? 수령이 징수하죠. 수령이 직접 징수제라고 또 하죠. 그래갖고 이제 설정 같은 건 상인 물주가 하는데, 물론 이 상인 물주들은 자금만 내주는 거고, 실제로 이 강산을 이제 개발하고 하는 사람들 누구 계세요? 전문? 그 덕대나 용준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온 세금을 걷는 사람은 예전에 누가 했다고 했죠? 별장도 했는데, 이제는 누가 하는 거야? 수용기 직접 징수하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완전 지방재정으로 들어가고, 일부만 어디 올라가? 중앙으로 올라가는 거죠. 되게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강산에서 얻었던 부를 다 뭐냐면 중앙 올렸는데 이제는 반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재정에 어떤 큰 기여를 하게 되는데, 자 이것이 이제 물주제 안에서의 설정수세제다. 그래서 물주는 자금을 대주고 실제 강산개발과 용역은 누가 해준다? 덕대가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본과 경영이 어떻게 될까요? 분리가 되죠. 자본과 권익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또 특징이 뭐냐면, 자, 여기에 물주가 있고, 강산경의 덕대, 용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실무 책임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혈주야. 혈주. 그래서 이 사람이 채굴업자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채굴 노동자가 있는데, 이들을 뭐라 하면 강군이라고 해요. 강. 제가 발음이 좀 어색했는데, 강산할 때 강 있죠. 그 다음에 영군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 강군도 그 뭐냐면, 굴진하는 사람도 있고, 운반, 분쇄, 재련 등, 이게 분업화되어 있어. 그래서 서로 허벅을 갖고. 그러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18세기 후반에 그 강산경은, 일단, 그 자본하고 경영이 분리가 됐죠. 그 다음에, 그 협업이 되어있죠. 분업이 되어있고, 분업을 통해 협업이 되어있죠. 그러면, 오늘날 말하는 뭐죠? 자본주의 시스템이죠. 자본주의 시스템. 그래서 요때부터는 민간 자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큰 자본들이 진출하기 시작한다. 왜냐면 18세기 이제 후반에 들어가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민간 자본들이 어느 정도 축적이 돼요. 그래서 이 자본의 투자가 가능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게 넘기는 그런 것들이 18세기 후반에 그 설정수지에 대한 물주제 안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강산경영의 번영과 강산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통계나 교과서를 읽으면 이게 왔다 갔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 특히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띄엄띄엄 이렇게 설명을 해놓거든요. 근데 요 표를 이제 보면 이게 연결시켜서 보면 딱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요런 과정을 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별장제만 설정수세제라고 알고 있는데 물주제도 어디에요? 설정수세제예요, 이것도. 그래서 설정수세제는 이제 나중에 그 고종대 가서 없어져요. 이거는요. 19세기 넘어가서야 없어진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추가하자면 그 당시 은간 개발이 많아졌는데 왜 은간을 많이 개발했을까요? 일단 돈이 되니까 개발하겠죠. 예. 그 당시 청나라와 이런 명나라 명청무역에서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게 뭐예요? 은이에요. 은. 그래서 은간 개발 상당히 많았다. 이런 것도 이제 연관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철강산이나 이런 것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외에도 철강, 뭐 동강 이런 개발도 많았던 게 뭐냐면 화폐 제조나, 그 다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수공업 제품도 많이 만들어야겠죠. 다 이게 뭐냐면 그 강산 개발을 통해서 얻은 자원을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연관시켜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조선 후기 때 신분제 변동을 볼게요. 자, 그 조선 후기 신분제 변동을 보면 이 양반층의 분화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 분단 정치 변지가 일단 전제여서 양반층의 자기 도태 및 분열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갖고 이제 그 양반이라는 계층은 예전에 말한 것처럼 상대 안에서 가고 학족자를 배출한 집단들을 양반이라고 하죠. 가문을요. 그러니까 적어도 속가나 정도 해야지만 상대 안에서 배출해야지만 양반이라고 하는데 그 조선정기 때는 양반이 그렇게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양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기 때부터 양반의 분영 면제 등 이런 것들 혜택이 많기 때문에 뭐야 노도나도 이제 양반이나 대립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반상제가 강화되면서 반상제 또 한편 뭐야 무너지는 그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양반층의 어떤 분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조선 정부는 반상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할까 안 할까? 공식적으로 한 번도 인정 안 했어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법제적 신분인 양천제만 인정해서 사회적 신분인 반상제는 인정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양반이란 특권을 인정해 주면서 양반의 신분을 규정하고 양반의 특권을 인정하면서 간접적으로 뭐죠? 반상제를 무기는 했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양반 안에서도 이렇게 이제 조선이 때 여러 번화도 있는데 첫 번째 제일 높은 게 번열 건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건반 번역을. 자, 건반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 그대로 뭐죠? 그 정권을 차지하고 그 관료 진출해서 사회경제 특권을 그 독차지하는 그런 집단들을 이제 번열 또는 건반이라고 하는데 이 건반의 대표적인 그 세력이 뭐죠? 노론이죠, 노론. 노론. 예. 그래서 노론이고. 그래서 노론은 이제 그 갑순왕국 이후부터 노론이 거의 이제 정권을 장악했잖아요. 그리고 노론 안에서도 19세기 들어 또 분화가 일어나. 분화가 일어나서, 그, 서울에 살고 있는 노론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잖아. 그래서 이걸 경화사족이라고 해요. 경화사족. 그리고 경화사족에서 또 뭐냐면 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경화거족이라고 해요. 19세기 때는. 그래서 이제 일부 양반들만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요. 그 다음에 몰락한, 한국 정치에 몰락한 남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영남적으로 내려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향반이라고 해요, 향반. 그 향반들은, 그, 어느 정도 자기 이제, 뭐, 그, 자기 근거지에 먹고 살 수 있는 땅땡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세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향반이라고 해요, 향반. 그래서 이들은 이제 지방사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땅을 잇고 지주고, 그 다음에 또, 향안이나, 청금록에 또, 저기, 이렇게, 등록돼 있죠. 그래서, 지방에서는 좀 그래도 위세를 떨치는 그 양반께 좀 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향반이라고 하고요. 향반 중에서도 아예 몰락한 사람도 있죠. 양반은 양반인데 일반 평민들과 다를 게 없어. 이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잠반이라고, 잠반. 그래서 잠반은, 상공업에 주로 종사하고, 평민층과 거의 비슷해요. 생활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 입장에 쓸 수밖에 없을까요? 농민들. 평민 입장에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들은 그 자기의 지위에 맞게 사회적인 어떤 처지가 별로 안 좋잖아요. 자기는 양반인데. 그러니까 사회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나중에 사회적 불편세력과 불만세력이 되고, 사회개혁이나 밀란의 선봉자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잠반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지금 글귀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농민식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하기 때문에, 농민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뭐냐면, 글도 쓰고 이렇게 이제 많은 활동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답자 중에 좀 상당수는 잠방계층에 속한 사람도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양반층이 분화돼서 몰락한 반면에 상민층은 어떻게 되죠? 신분이 상승되죠.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은 분홍층으로 성장하고 대다수 농민층은 임노장자 상공업자가 된다. 그건 이제 농촌에서 양극화, 정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연결시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상품화폐 경제가 진전되면서 상업자원과 독립수공업자의 성장을 했고요.
그래도 이제 하층민들은 그 당시 어떻게든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양반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양난할 때는 국공이라든지, 그 납속책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죠? 그 임진왜란 때나 이런데 병량 그 식량이 부족하니까 식량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이제 뭐냐면 신분을 주는 신분이 주는 게 아니라 그 간직을 주는 이런 것들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명책이라는 게 있어요. 공명책 또는 공명첩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공명이라는 것은 뭐냐, 국가가 이제 벗을 줄 때 교지를 내줘요. 교지. 그 교지를 내는데 교지에 이름을 비워두는 거야. 그 이름을 비워뒀다 해서 공명첩, 공명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름을 비워둔 이유가 뭘까요? 돈을 주고 그냥 이름을 써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런 걸 통해서 하층민들이 신분 상승했다. 물론 공명첩을 통해서 그 주어진 벗을들은 간직들은 대개 허직이에요. 허직. 실직이 아니라. 그렇지만 허직이라도 일단 벗을 받았으면 뭐가 되는 거야? 양반이 되는 거죠. 양반이. 자, 그래서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합법적인 방법이 있어. 비합법적인 방법은 또 뭐냐 하면 양반족부 매입. 양반족부 매입은 이제 돈을 주고 이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양반에 돈을 주면서 좀 반개라도 거기에 이름 세 줄 써주고 자기 이름 좀 집어넣고 가족도 이름 좀 넣고 그래서 양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조선기 때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성씨죠. 성. 본관과 성을 모든 사람이 다 갖게 돼요. 원래 본관과 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갖는 게 아니거든요. 예. 어느 정도 지위가 있어야 갖는 건데 조선기 때 들어가면 다 갖게 돼. 일반 노비도 그렇고. 그래서 저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미량박 씨라든지 김혜김 씨 뭐 이런 집안들은 좀 약간 초창기 때 그 친분이 좀 약간 조상이 핏줄 좀 의심한 건데 저도 그래요. 미량박 씨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박남박 씨는 양반인데 미량박 씨는 청것이야 제가 보고. 수많은 노비들 어디 갔겠어요. 다 죽은 것도 아니고. 예. 자, 하여튼 매입 위조 그 다음에 그 양반 사칭 있죠? 그래서 이제 딴 데 갖고 양반이라고 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와있지만, 한부욕조가 있어, 한부욕조. 한부욕조는 뭐야? 조상의 신분을 바꿔버리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이제, 홍패를 위조하거나, 과거 그 합격증인 홍패를 위조하거나, 또 하나는 모친유학이 있어. 모친유학. 자, 모친유학은 자기가 유학이라고 자칭하는 거야. 다른 지역과. 유학이라는 것은, 벗은 안 했지만, 양반 신분으로서 공부를 하는 사람을 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 호적을 때 유학군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 유학군에 들어가면 뭐라고 했어? 군역을 면제받잖아. 그래서 이제 모칭 유학.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뭐 유학 뭐뭐 이렇게 하잖아. 유학 뭐뭐 유학 뭐 기암흑에 해갖고 물리자 상속 올 때 그 유학이라는 건 자기 양반이면서도 그냥 벗을 없이 그냥 공부만 하고 있는 그 양반들 유학이라고 해요. 유학.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있는 신분제 변동을 통해서 양반의 수는 어떻게 돼? 점점 늘어나죠. 근데 상대적으로 상민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입장일 때는 상당히 골치 아픈 거야. 왜 골치 아프겠어요? 세금을 확보할 수 없잖아. 세액을. 양반들은 면세 특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양반 수를 줄이지 못하더라도 상민이 부족한 걸 어디에서 메꿔야 되겠죠? 노비에서 메꿔야겠죠. 그래서 노비의 수를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기 때 뭘 실시하려고 했죠? 노비 종목법.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실시됐죠. 영조 때 확정됐고, 뭐 공노비를 해방하거나. 그래서 노비의 수를 줄여서 상민화 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상민의 그 인구를 총액제를 실시했어요. 일종의. 그래서 어느 정도 국가가 세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세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상민의 총액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16세기 때까지만 노비인구 전임의 40% 50%인데 19세기 말에 들어가면 전임의 5%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물론 여러 신분 상승도 있고 노비들이 도망간 것도 있고 그러겠지만 국가의 정책도 이런 방향으로 나갔다. 그래서 이런 일환으로 처음에 노비 수를 늘려다가 안 되니까 이제 처음에 노비 추세법 같은 걸 했잖아요. 근데 영조 때 폐지시켜 버렸죠. 예. 이런 것들과 이제 연관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기 때 족보 호적들을 보면 양반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철종 때 그 보면 어떤 지역에는 양반이 거의 70%거든요. 교과서에 보면
70%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양반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의견이 많아요. 왜냐면 양반이 그렇게 많으면 국가가 어떻게 유지되냐. 그래서 그 양반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양반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반이면 사회적 양반이라 그 직역이 모두 가지고 있으면 양반이다. 왜냐면 원래 양반이 뜻이 뭐예요? 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반 아니야. 동반, 성반, 서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학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렇게 많았으면 그 동학농민운동 때 뭐 이런 것도 신문에 타파 주장할 필요 없겠죠. 왜? 다 개나 소나 다 양반인데 뭐 신문제 타파를 왜 주장해?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은 뭐 70%는 아니어도 하여튼 조선국 때 좀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형성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24페이지 펴보세요. 124페이지 41번 문제 보면요. 자, 다음 사례에 관련 있는 문서의 명칭을 써시오. 써보시오. 예, 네, 좀 잘못됐네요. 써보시오. 그 이 문서를 발급한, 그 목적과 그 결과를 각각 서술해보시오. 자, 요거는 이제 적을 목을 벤 자, 납소를 한 자, 그 다음에, 작은 공이 있는 자에게 고시나 면천, 면역에 첩을 준다. 면천이나 면역은 이제 그 역을 면해주거나, 그 다음에 천인을 면해줘, 양민화 시켜주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납소 쭉 있는데, 자, 당당 관련 이천을 가지고 지방에 갈 때 이름만 쓰는데, 비웃다가 응모자가 있으면 그때마다 이름을 써줬다. 이건 뭐와 관련된 문서들이죠? 예. 네, 이건 공명처와 관련된, 공명처. 이름을 비웠다는 거죠. 이름을.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발급한 목적이 뭘까요? 발급한 목적은, 그 당시 이제 임신할 때, 국량을 모으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실시를 했고, 결과 양난 이후에 국가 재정이 어려울 때 수시로 시행된 양반 수가 크게 늘어났다. 그러니까 양난 이후에도 뭐냐면 국가 재정이 부족할 때 이런 그 공명책의 납속책을 계속 발행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난 때 잠깐 일시적이지만 서울도 있죠. 서울도 이런 공명책의 납속책을 통해서 양반이 된 사람이 있어요. 물론 뒤에 이제 중단됐긴 했지만 서울대 올라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신분제 붕괴가 양난 이후에 좀 가속화됐다 이런 걸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50번 조선국의 강결사상의 유행이 있는데 요건 좀 쉬었다 할게요.